하기 시작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침이나 좀 꾸미고 살자. 제가 집 꾸미는 게 나쁜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포기한 대신에 집을 꾸미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일장에 보면 너희가 아름답고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냐 그랬어요. 오죽하면 통일이 안 되니까 통일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그냥 차나 바꾸자. 뭐 그거 비슷할지 몰라요. 차나 바꾸자. 제가 말하는 차는 T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확행이란 말이 되게 대체적으로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소확행은 안 돼요. 한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확행이 뭔지 아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거기에 매여가지고 큰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들이 그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다거나 하나님을 반역했다거나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신앙 지켜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신성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 이게 잘 되는 것이 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제풀에 지쳐가지고 현실에 안주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자 모든 천군 천사의 큰 왕께서 첫 일성으로 너희는 돌아오라.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회복하라.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될 것이다. 그걸 이제 말씀하면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그래도 따라오지 못하고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스가랴 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스가랴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저 내용이 눈에 확 잡힌 거예요. 갇혀 있어라. 마치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무슨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신혼의 날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마음 자체가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은 자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는 저 말씀을 좀 더 잘 해석하기 위하여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아. 조금 더 쉬운 현대 번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희망을 가진 포로들아. 그래서 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을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소망의 포로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는 말과 포로라는 말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는 주후 하나님의 여표 아래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주권에 거룩한 포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과 소망을 일구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설이 서로 만나가지고 더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환경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소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포로가 된 거 여러분 싫어요? 좋아요? 과거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사랑의 포로가 됐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랑의 포로가 되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 너무 사랑하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그걸 내가 기분 나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야, 그 수준이 있다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포로란 말과 소망이라는 말이 서로 맞는 것 같지가 않지만 사실은 서로 역설로 이 진리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소망의 포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9장 12절 앞에 9절에 바로 앞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포로들인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서 이번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소망의 포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크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포로가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포로가 된다 했을 때 무슨 일? 10절에 보면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덴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냥 그 유다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망의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포로가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소망의 포로가 됐다 그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리가 탄식할 만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 소망의 포로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멘. 그럼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포로입니까? 소망의 정말입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서 너무 걱정돼가지고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되지만 코로나에 겁이 나가지고 주일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코로나의 포로가 아니라 소망의 포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북한 문제에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포로입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정치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갖고 그런 사로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망의 포로입니까? 소망의 포로. 우리는 코로나에도 진영 논리에도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북한의 협박의 포로가 아니라 우리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소망의 포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소망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오늘 9장 12절 너희는 소망의 포로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한마디로 소망의 포로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지역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오늘날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요새는 예루살렘이나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지만 그게 돌아갔을 때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에 갚을 것이라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갚을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의 슈브. 그럼 제가 아까 슈브라 말한 말씀 드렸죠? 안 드렸습니까? 처음에 제가 돌아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돌아오라는 말 슈브가 똑같아요. 갚을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갚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스가랴 1장 3절에 돌아오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 내용이 둘 다 똑같이 슈브로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주님이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갑절이나 갚아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어 한 번 또 할 수 있으면 하면 더 좋은데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미시나가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의 포로로서 돌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미시나로 슈브해 주시는 것이. 아멘. 어려우세요? 온 성도들을 미시나로 슈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갑절로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갑절로 갚아 준다는 말을 이사야는 61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갑절이나 갚아준다는 말을 우리 슈브라고 그러는데 슈브의 갑절 미시나로 슈브해 주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즐거움과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소망의 포로야 라고 사명으로 알고 집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그토록 강조하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수치와 부끄러움의 몫을 영광과 즐거움으로
대반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되는 것이 스가랴가 이래서 너무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대반전의 역사. 그러고 난 다음 그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바로 12절 뒤에 13절에 스가랴 9장 13절에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미슈나와 슈 배로 갑절로 갚아주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갑절로 갚아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리가 당긴 활이 되는 거예요. 끼운 화살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뚫어버릴 만하고 타겟을 맞출 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확실한 활과 화살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더구나 우리의 자식들을 일으켜가지고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셨다. 그 당시 헬라는 세계 최고의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최고의 제국의 그 모든 역사의 어떤 우상 같았던 그 제국의 통치자 누굽니까? 알렉산더. 알렉산더의 제국을 유다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승리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예후드, 영적인 유다 지파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것으로 사명이 될 때에 너희 자식들은 헬라 제국을 치게 하리라. 오늘 저 구글, 페이스북 다 제국들이에요. 이슬람 제국에 중국과 뭐 이런 러시아 다 제국들이에요. 그 모든 제국을 우리는 한 번도 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모든 제국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슈브와 미슈나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이걸 깨달을 때 대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무대에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뭐라고 그럴까요? 경천동지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와 다가오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세례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막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꿈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거룩한 상상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온 교회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소망의 포로들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의 포로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소망의 포로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엄청나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을 정도의 형편이 아니었어요. 다시 그 잡힌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이었어요. 또 잡힌 자들,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이민자들이었어요. 잡힌 자들, 사회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 특별히 도로 포로국에 온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내부적 핍박 가운데서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는 성전 건축 중단에 16년간 이어지면서 초심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의 포로들아 초점장을 주시는 것이 이게 내가 어떻게 되겠나 내 주의 상황 가운데서는 신혼의 날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소박하게 마음을 열고 그대로 다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헬라의 자식을 헬라 제국과 알렉산더를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나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미슈나와 슈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돌아오라는 초청장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311분의 학습과 세례를 드리는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꼭 세례식 할 때 간증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우리 두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세례식을 교육하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 남자 성도 장기호 형제, 아산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형제인데 나오셔서 간증을 할 거고, 또 한 분은 장재현 자매, 30세 자매예요.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의 포로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두 분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식 강의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장기호 형제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저는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매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다녀가는 대형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입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든든하게 의지할 것이 없는 막막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공부해서 약사가 되었지만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인지, 이런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항상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삶은 아버지가 목회자이신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교회에 나오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 가자는 말에 무조건 따라 나섰고, 그 후로 약 4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 불안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새날이 열리는 능력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 하던 중 지금의 약국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아직 젊은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직원들이나 수백 명의 환자를 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기를 주셨고,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이만한 규모의 약국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테니 이 약국을 주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운영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더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려운 정도를 뛰어넘어 법적, 세무적, 노무적 문제들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가시를 나에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 약국은 주님께서 세우신 약국이니 부디 지켜주시고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길게만 느껴졌던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놀라운 역사로 모든 과정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음을 성도님들 앞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를 인도하신 대로 맡기고 주님의 약국에서 이웃들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불안했고 삶의 의미도 몰랐으며 이런 대형 약국을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삶도 가시와 같은 고난이 많은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비와 시련 속에서 저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저를 붙들어주셨음을 경험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시도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대학교 1학년 때 헌신적으로 지체들을 섬기는 리더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뜨거워져 찬양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시절 시작된 찬양 사역을 뜨겁게 이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남자친구가 북한의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국군수도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그의 한 다리는 무릎 아래로 절단이 되어 큰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는 살 길을 찾아가라며 저를 떠밀었지만 저는 매주 찾아가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기도하는 제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크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담대히 이끌림을 받으라는 강한 확신을 주시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폐혈증, 환상통, 생사를 찌르는 소독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친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사고 이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재활까지 마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진 시련 속에서도 사랑을 키워왔던 저희는 당연히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저의 자존감이 크게 낮아졌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두피와 얼굴을 전체가 껍질이 벗겨지듯이 각질이 쉴 수 없이 흘러내리는 성인 아토피에 시달렸습니다. 1년 동안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낫지 않았고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저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남편 사건에 대한 충격과 저의 몸 상태 때문에 말까지 어눌해졌고 얼굴도 이 모양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다시 찬양 사역을 하던 중 2018년 가을 특새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찬양 사역을 통해 마음은 회복되었지만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좋지 않던 때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자마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온전히 치유하고 싶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안고 보니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 몸과 마음을 얼마나 치유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족에게 고난 자본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족을 사용해도 한 걸음 걷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하루를 견디는 법을, 외모와 외부의 상황이 아닌 마음과 영혼을 섬기는 법을, 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어두운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법을 알려주셨고 지금도 저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회복기를 내셔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한 사람을 위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포로로 된 그 자리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